굉장히 단정해 보이세요. 가정 가정 그냥 살림만 하고 있으니까. 아, 살림 하고 있어요. 네. 네. 보자, 여기 남편인 거니? 자식은 없어요? 아니, 아들 둘. 아들 둘? 네. 큰애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올해 대학교 3학년이고 대학 들어가고. 네. 이따가 물어보시면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애들도 뭐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는다. 네, 애들 문제로 온 건 아니고요. 남편 문제 때문에요. 잠깐만요. 기술직이구나 남편이. 뭐예요 남편은? 조그만 자동차 공업소 하고 있는데요. 카센터 같은가? 네. 지금까지는 성실했는데 좀 요즘에 좀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람. 바람? 좀 바람피우가 아닌가. 좀 심증은 확실하거든요. 심증 확실해요? 네. 내가 뭐 정답을 주기 전에 심증이 확실한 뭐 핸드폰 걸렸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친구들하고 뭐 얼마 전에 뭐 어디서 갔다 오겠다고 하더니 무슨 양봉 그 회사 갖고 와서 양봉 침을 봉침을 맞고 왔다는 거예요. 어디다? 어떻게 다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그냥 너무 뭐 열이 나고 아파서. 저는 양봉 침을 요즘 면역력이란 옛날에 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그죠? 벌 뭐 꿀벌 뭐 그것도 있긴 해서 또 꿀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냥 뭐 요즘은 피부 회복 같은 거로다가 맞았나 싶었거든요. 그 저녁에 팍 열이 나고 막 그래서 그 벌침 무슨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그래서 응급실을 갔는데 황당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뭔 얘기는? 그거 벌침을 남자의 거기다가 맞고 아니 맞을 일이 없는 아 이 사람이? 저하고는 관계를 안 한 지 지금 몇 년 됐거든요. 그런데다 그것도 맞고 저희 지금 53세네. 네. 나이를 말만하다. 그 뭐니? 근데 벌침은 거기다 놓나? 네, 거기다 맞는 벌침이래.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레르기지만은 그런 어떤 이제 몸에 성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맞으면 더 이렇게 반응이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나 봐요. 성병이 의사가 그렇게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원인은 성병 염증 반응 때문에 이렇게 막 몸이 열이 나고 아파. 아, 침 때문이 아니에요? 예. 그것도 원인이에요. 몸이 이제 막 염증 반응 나는데다가 그런 게 이제 자기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맞았으니까는 더 염증 반응이라.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쨌든 그 응급실 치료는 이제 받아야 되니까 하고 왔는데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나하고 관계다 이제 어디서 성병을 어디서 뭐 옮겨 왔을 리가 없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발뺌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친구들이 그냥 맞자 그래서 같이 그냥 봉침 맞은 것밖에 없는데 그게 잘못돼서 그렇다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게 성병하고 연관이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증을 확실히 생각을 한 거야. 아, 바람이 났구나. 그래서 딴짓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참 웃기게 느낀다. 너무 황당해갖고. 너무 지금 며칠 고민하다가.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바람이 났다고 보면 되겠지. 내가 바람 났잖아, 선생님. 바람 났죠. 바깥에 여자 있죠. 바깥에 여자 만나서 뭐 잠자리 했으면 바람 난 거죠, 뭐. 근데 바람과 외도 막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뭐 외도는 한마디로 그냥 성을 나눈 거고. 그죠? 그리고 바람은 마음을 나눈 거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고 그 구분짓는 분들도 많아. 그래서 남자들도 막 빌 때 아 미안해 나 그냥 외도한 거야 바람 난 거 아니야 이렇게 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외도도 바람이고 막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달라잉.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일단은 뭐 본인은 내가 보기엔 참 얌전해. 예? 고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죠? 막 의심 안 해요 남편? 나 한번 바라보세요. 제가 이제 장다리가 없었고 그냥 애들 아빠로서 산 그동안 그냥 살아먹었거든요. 근데 뭐 그냥 조그만 공업도 하면서 먹고 사는 거는 부담이 없었으니까 크게 뭐 불만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둘이서 큰 재산은 없어도 남편은 솔직히 뭐 굶기진 않았을 거야. 그냥 먹고 살라고 했죠. 근데 그래 이 남자는 일단은 나 하나 물어봅시다. 남편이랑 잠자리 안 한 지 오래됐다며? 네, 오래됐어. 얼마나 됐는데? 한 10년 가까이. 그럼 당연히 밖에서 바람 날만 하다. 왜냐면 그걸 인정해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남자 잠자리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주가. 몸이 끌어도 한참 끌고 양기가 강한 사주란 말이야. 시계 그쪽으로 내가 정을 집중해서 봐주면. 근데 와이프하고 잠자리가 없었으면 당연히 내가 그냥 밖에 나와서 해도 100번 이상은, 아니 100번이 아니야. 10년이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본인이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것도 참 본인도 순진한 거고. 응? 근데 지금 뭐 어쨌든 병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성병이 걸렸더라. 그러니까 의사 말로는 이거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봉침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성병이다. 근데 본인은 관계 가진 적 없으니까 당연히 남자가 밖에서. 그럼 뭐 확실해. 내가 봐도. 근데 남편은 좀 발전한 거 같고. 남편은 뭐 여자를 좋아해요. 내가 봤을 땐. 여자를 좋아해. 남편의 좀 성격이 내성적인 부분도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예, 그쪽으로는 예, 좀 많이 강하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냥 부부관계가 뭐 본인은 그냥 고만고만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많이 밖에서 풀었을 거야. 밖에서 풀다 보니까 그닥 그렇게 문제는 안 삼았을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에는 처음엔 티격태격 하다가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번에 크게 그렇게 걸렸으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걸렸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뭐 이 남자 바라난다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이 남자 뭐 지금 이 다친 게 낫겠어요?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바람 났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야. 바람 났으면 어쩔 건데. 아니, 지금 밖에서 두 집 살림이라도 하고 있는 건지. 선생님 말처럼 그냥. 두 집 살림은 아니고 내가 보기엔 이 사람 그냥 바람이 그렇게 그러니까 몸을 나누는 바람을 많이 피고 다니는 것 같아. 솔직히 이 사람 내가 그냥 비친다고 얘기할게요. 성격이 강한 사주야. 당신 더 잘할 거라고 봐. 네? 뭐 저한테 아니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싫어서 본인하고 좀 멀어진 것도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에는 본인 내가 보기에는 강해 보진 않아. 응? 뭔지 알겠죠? 거기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겼을 거고 그 불만을 이 사람이 강한 사람 어디다 풀겠어. 밖에서 풀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바람 났어. 근데 뭐 한 명만 났을까? 그렇다고 지금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난다는 게 아니라 당신 남편에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그렇다고 바람을 피면 매력이 있어야 여자들도 딸고 그러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잠깐 그런 바람을 좀 많이 폈을 것 같아. 아니 저는 정말 어디다가 다 몰래 두 집살이라도 하면 이혼이라도 해서 그냥 아주 맹목끼리로 쫓아버려야 될 것 같아서 아주 지금 너무 배신감이 좀 크거든요. 내가 이해는 해. 인정도 하고 본인 마음을 말도 안 돼. 더럽고 막 그러겠지. 나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 상담을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두 집 살림 할 정도 바람은 내가 보기엔 아니고 어쨌든 들킨 건 들킨 건데 참 우습게 들켰다. 이거 양복 맞고 양복이 벌침이잖아요. 벌침 맞고 나의 웃음이 난다. 근데 내가 그냥 결과만 얘기해 줄게. 내가 본인을 이렇게 해라, 이 남자 생각해줘라, 뭐 해라 해봐야 웃긴 얘기고 그냥 결과만 얘기해 줄게. 본인도 이혼한다고 해서 뭐 지금 만약에 이혼하고 하면 이 남자 바람 났어. 둘 사람은 아니야. 이혼해 막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겠어. 뭐 거기는 뭐 어떻게 본인은 가야 뭐 어떻게 하겠어. 폐 죽이겠어. 뭐 진짜 최후의 방법 내가 무서운 거는 내가 진짜 안 살아 이거잖아. 어쩌면 그런 마음도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를. 근데 내가 보기엔 결론만 얘기 나잖아. 본인한테는 일단 안 헤어져. 안 헤어지고 하지만 본인이 좀 소화를 좀 하겠지. 근데 거기서 하나 내가 덜어주면 절대 뭐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이런 거 없으니까 네, 하고 이 남자 원칙에 예 네, 그래 관계를 좋아해요. 성관계 하는 거를 본인 더 잘 알 거라고 봐. 당연히 나 밖에서 풀 거고 밖에서 풀다 보면은 뭐 이 사람 저 사람일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어디겠어. 다 그냥 화력이 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 사람들도 깨끗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 자체도 깨끗하진 않아. 내가 보기에는 뭐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냥 비친들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은 이해해 줄 수도 있다고 봐. 10년이니까. 내가 보기엔 본인이 거부해서 10년이지 둘이 합의 봐서 10년이 아니야. 저하고는 좀 안 맞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본인은 그냥 월급 타박타박 벌어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고 이 사람은 그럼 삶의 의미가 어벅 타박타박 벌어졌으니까 됐다 하고 그냥 잠만 잘까?
자기 욕구가 있을 텐데 남자가 특히 그러니까 당연히 바뀌어. 그래서 내가 보면 병 걸린 것 같으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내가 보기엔 둘이 헤어질 것 같지 않고 본인도 뭐 나 사람이 나빠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 바람을 외도를 했다고 할게 그냥 외도를 해도 한참 우습게 들켰다. 그러면 한번 따끔하게 혼내주고 응? 크게 혼내줘 혼내주고 뭐 할 말 있겠어 빼박인데 그죠? 못할 거 아니에요. 해주고 그냥 잡고 살아 알았죠? 잡고 살고 이왕이면은 생각 같아서는 맹목적으로 내쫓아버리죠. 그 생각 같아서는 그게 실천이 안 돼. 나한테 계속 그거 이제 물어봐요. 우리 1시간 2시간 얘기한다 그래봐야 되지도 않을 걸 알았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게 들켰는데 여기 온 심정을 내가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예, 꿀 먹고 정신 차리라 그래. 알았어요? 꿀은 입으로 먹으라 그래. 알았죠? 꿀이나 좀 챙겨줘. 꿀 먹고 정신 차리라 그러고 본인도 그냥 이번에 크게 혼내고 내가 보기엔 바람 아니니까 한 번 더 응? 혼낼 만큼 내. 명분이 있으니까. 어제 딱 정해놓고 뭐 두 줄 잘라내는 건 확실히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그거만 아니면 그냥 저도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어제 정말 그냥 이렇게 뭐 그 사이만 차려놓고 이랬다면 정말 그냥 아예 그냥 내 쫓아버려. 그러니까 참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집에다가 벌 사진을 크게 걸어놔. 몇 개를. 알았지? 그래가지고 맨날 안 까먹게. 안 까먹게. 이 사건을 안 까먹게. 알았죠? 알았어. 너무 무서웠어. 하여튼 재밌었다. 알았어요. 하여튼 괜찮아요. 바람은 아니야. 바람은.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빨리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